다 닦으셨죠? 네. 저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얼굴을 지우실 때 콘클렌징만 가지고 사용을 했잖아요. 이제 오일을 사용하시기 전에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눈하고 입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얼굴 전체를 지우는 그런 과정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저희가 원래 화장솜을 챙겼어야 되는데 놓고 와서 가지러 가려니 너무 멀어가지고 다음에는 잘 챙겨오도록 할게요. 저희가 준비가 오늘 조금이긴 한데 보시면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는요, 여기 IND 리무버예요. 이 IND 리무버는 안과 테스트를 맞춰서 원래 눈 지울 때 눈 들어가면 따갑잖아요. 그게 따갑지 않게끔 해주시고 해주는 거고 깨끗하게 지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포인트 메이크업이니까 어떻게 지우냐. 집에서는 눈 지울 때 어땠어요? 문지르기 바빴잖아요. 그죠? 눈가는 예민하기 때문에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약하게 다뤄주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눈가 위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잡으세요. 네. 앞에. 잡으시고. 자, 눈썹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눈썹 위에다가. 안 닦으려고. 네. 깎으시는 게 더 좋잖아요. 아, 네네네네. 나도 가야 돼. 근데. 자, 5초 있다가 얼굴 닦아서 눈썹 닦아주실 건데, 옆으로 하나, 둘. 닦아주시고요. 눈두덩도 그냥 하나, 둘. 눈 밑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닦으시고 나서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눈썹 닦았는데 안 지워졌네 했지만 문신이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쪽으로 접으셔가지고 접으신 다음에 눈가 혹시 마스카라를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지우냐면은 눈 위에다가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눈 밑에다가 얘를 눈 살짝 맡아볼게요. 얘를 놓고 눈을 감아보세요. 감으신 상태에서 하나 더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한쪽을 녹인 상태에서 5초 정도 있다가 1초, 2초, 3초, 4초, 5초 있다가 문지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밑으로 눈썹 결대로 당겨주시면 얘가 싹 빠져요. 그렇게 해서 지우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강한 거, 마스카라 강한 거 사용하셨으면 좀 더 녹이는 데 있어야 되고 요즘에 마스카라도 전문 리무버가 있기 때문에 전용 리무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가 같은 거 마스카라 안 하셨죠? 네, 안 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이 더 필요한데 한 장 다 있으세요? 아니 그 그냥 있다 이제 저기만 했네. 아 추가 파우치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메이크업 파우치 가지고 오셨어요? 아, 안 하잖아 가지고 오셨어요. 얼굴 기초 케어하고 하고 나서 메이크업 하시면 훨씬 그 다음에 입술 지우실 때도 입술을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서 문지르기 바빴죠? 네, 입술도 바로 문지르지 마시고 올리신 상태에서 5초 정도 있다가 1초, 2초, 3초, 4초, 5초 있다가 자, 위에 입술부터 하나 두 번 닦으시고 그다음 밑에 입술 하나 둘 닦아주시고 나오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접어요. 접어서 깨끗한 면으로 해서 사이사이 닦아주시는데 여기서 좀 덜 지워졌어요. 그럼 입술 결대로 닦아주시면 돼요. 입술 결이 이렇게 안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새로 결로 사이사이 해주시는 게 더 빨리 빠지고 입술에 주름이 많으면은 나이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이사이 안 지워진 데 한번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 메이크업 마무리가 되었으면은 이제 얼굴 전체를 지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숨에서 나오는 거고요. 숨에서 나오는 제품이 스킨세이버 에센셜 클렌징 오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초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어요. 녹차와 자초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고 자, 오일 또한 집에서 오일 사용해 보신 분 혹시 오일 사용하시는 분 하시죠? 하실 때 집에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일단은 볼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코, 턱까지 발라주신 다음에 자, 이거를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문지르기만 했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 둘 발라주시는 거예요.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턱 하나
둘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입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갖고 눈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신 다음에 이마 하나 둘 하면 전체적으로 도포가 됐어요. 그죠? 화장을 지운다는 이미지에서 문지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바꿔가야 될 시간이잖아요. 집에서 하는 게 다 맞다라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마사지 하듯이 하는 건가? 아니요. 요거는 이제 클렌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포만 한 상태에서 유화를 시켜요. 이제 물을 조금 더 이렇게 손에다가 묻힌 상태에서 손에 물을 묻히시면 이렇게 오일 이렇게 오일팻이 돌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워주실 거예요. 원래 집에서 이렇게 안 하셨죠? 네, 그냥 오일려서 문지르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실 건데 얼굴도 그냥 문지르시는 게 아니라 얼굴 결대로 가야 되는 거라서 눈가 볼을 3등분 나눴을 때 눈밑, 코옆, 입 옆으로 3등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자놀이까지 6박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가는 거고 코인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는 거고 입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옆에까지 왔죠. 턱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고 한번 쓸어 들어주시면서 입 오시고요. 콧망울 여기 잘 지워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노폐물도 끼고 메이크업 잔여물도 끼기 때문에 블랙헤드 금방 생기거든요. 여기도 사이사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콧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시고 이마 아까 여기 두 번에 나눴잖아요. 이마를 꼼꼼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2등분을 할 거예요. 눈썹에서 여기까지 여섯 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오시고 그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타고 내려와서 턱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건데 오일 할 때는 지금 해보니까 몇 분 걸려요? 1분? 1분에서 2분, 그죠? 이 오일을 문지르고 나서 깨끗이 지워지라고 솔직히 우리 어머니 보시면은 어떻게 지워요? 최대한 TV에서 오래 문지르고 있잖아요? 맞죠? 네, 아닌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클렌징인데 마사지도 같이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지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얼굴에 노폐물들이 떨어졌다가 2, 3분 안에 이렇게 하시면 다시 달라붙는다고 하니까 그거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티슈가 있죠? 있으면은 코인대에서 얼굴을 이렇게 한 장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해요? 싹 닦아. 그냥 닦아내버리잖아요. 얼굴 결이 어딘지도 우리 닦아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유분기랑 핵을 이렇게만 해주셔도 보이죠? 나오죠? 이렇게 일단은 먼저 눌러서 유분기를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닦으실 때도 어떻게 닦으시냐면 우리 집에서는 그냥 했잖아요. 얼굴 결대로 안에서 밖으로 결대로 밖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얼굴 결. 이마 어떻게 닦아요? 옆으로? 코에서부터 옆으로 타고 내려와 당겨서 아래서 위로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 이제 이쪽 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하는데 내 얼굴이 여기서 주름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닦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듯이 닦아주셔야지 피부가 처짐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쉬워요. 쉽죠? 네. 근데 저는 클렌징 오일 한 다음에 여기 저기 클렌징 티슈에다가 클렌징 워터를 묻혀가지고 닦거든요. 한 번 더 오일 상태 아니 오일 상태 오일 묻혀놓고 네. 거기를 클렌징 워터로 좀 닦거든요. 네. 티슈에다 클렌징 워터 묻혀서 네, 네, 네. 지금 이제 마른 걸로 제가 건성이라 네, 네. 마른 걸로 이렇게 하면 더 주름이 질 것 같은데요. 아 건성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품마다 좀 틀린데 같은 클렌징 오일이어도 좀 이렇게 보습이 되는 오일이 있고 안 되는 오일이 있어요. 제 말씀은 건조하게 클렌징 오일을 닦아내는 것보다 좀 습하게 닦아내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요거는 그게 아니에요. 오일은요 물기가 묻으면은 따로 놀잖아요. 그죠? 오일 기름은 물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은 이렇게 없는 걸로 유분기를 제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닦아주셔야지 요 오일 있는 상태에서 닦아준다고 한다 해서 이게 더 뭐 보습이 잘 되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집이시면은 세수하시면 돼요 이제. 근데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티슈가 없어서 수건을 준비했어요. 요거를 제가 좀 촉촉하니까 한번 좀 짤게요. 짧게 있어. 요거를 가지고 얼굴을 한번 닦아줄게요, 일단요. 기본적으로. 볼에서 요렇게. 닦아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마도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닦으셔도 제 피부가 네 훨씬 더 깨끗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본인 얼굴을 제일 잘하니까 그죠?
이거는 일단 한 번 더 닦아낼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쓸 거고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요. 우리 앞에 보면 붓 보이시죠? 네.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황사가 유행을 했었고, 미세먼지가 했었고, 미세먼지 있었고, 뭐 황사 있었고 했었는데, 그런 거를 다 클렌징 하기 위해서는 마사지 팩을 하잖아요. 팩을 하는데 어떤 팩을 했어요? 우리는 팩을 하시면 항상 보습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요거 보시면은 아까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요 제품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제품을. 요 제품이 뭐냐면은 모공성 노폐물을 빼주는 제품이에요. 미세먼지까지 케어해주는 제품인데 요거 이따가 사용하시면서 한번 더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클렌징 된 상태죠? 그죠? 한번 만져보세요. 촉촉한지 안 촉촉한지. 그냥 클렌징. 원래 집에서 세수하고 나왔을 때 엄청 엄청 땡기잖아요. 보송보송. 몰라, 나는 한 것도 안 발라도 안 땡겨. 커피가 너무 좋으시다. 안 땡겨. 너무 좋으시다. 한참 돌아다녀. 저번 강사님, 저번 강사님, 이 단계가 지금 클렌징 과정인가요? 아니, 이거 아직 클렌징 아니고 이제 내 피부 관계를 일단 기본적인 걸 클렌징 했었기 때문에 내 피부의 수분과 탄력을 한 번 더 짚어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 전 단계는 클렌징 단계죠. 클렌징 네네네. 끝났죠.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각질이요. 각질 제거 네네네. 단계.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